커피는 없지만 음악이 있는 신학TV.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주제는 3강 초기 교부시대입니다. 이단이 나타나다. 그래서 교회는 정통을 세웠다. 자,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나타났던 이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이란 무엇일까요? 이단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중대한 교리에 반대해 거짓 교훈을 고집하면서 정통신앙에서 일탈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여러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핵심은 박해였습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고 또 유대교와 기독교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여러가지 갈등들을 통해서 변증문학이 발전하였습니다. 이 변증문학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정통신앙은 더 굳건히 확립되었는데 그 굳건히 확립되었던 중심에는 바로 이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단과의 투쟁 과정에서 이 그리스도교 정통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교부들은 누구인가? 우리 교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교부들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기독교 신앙의 정통성을 고수하면서 신학의 발전에 공헌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바로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으로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복음의 진리를 체계화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여서 후세에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바로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에는 중요한 다섯 개의 교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그리고 스페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그 이후에 지중해 연안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그리스도교 교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리아에 있던 안디옥 교구입니다. 이 안디옥 교구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터키의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로마의 로마 교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에 나타난 이 다섯 개의 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확장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바로 이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이단들이 나타났느냐? 우리가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대 전통에서 나온 율법주의적 이단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이원론 사상이 혼합된 이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실 생활을 무시한 신비주의적 가르침에 추종한 이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는 이 세 가지 부류 이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이단들을 통해서 정통교회는 어떠한 체계를 세웠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 이단이었던 에비온파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에비온파는 율법 준수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유대인들의 전통 위에 기독교를 이식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했고 유대교를 배반한 배신자로 불렸습니다. 또한 바울 서신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혼합주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라는 한 큰 이단 분파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어떤 사상이냐면 기독교 교리 그리고 그리스 철학, 로마 신비 종교와 동양 사상을 혼합했던 그런 사상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구원은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려면 영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 영적 지식은 특별한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영지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상은 무엇이냐면 이원론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원론은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두 개로 나누고 물질적인 세계는 악한 것으로 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창조를 악한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악으로 보았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창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물질, 인간의 이 물질적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원론의 근거에서 악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자극으로 정통교회는 너무 교회에 많은 여러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로마 신앙 고백서를 필두로 해서 로마 신앙 고백서와 사도신경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의 믿음을 확립하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 신앙 고백서를 잠깐 살펴보면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는가, 성령과 거룩한 교회, 몸의 부활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던 것이 바로 로마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지주의 이단의 한 사람이었던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이에요. 바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10개의 서신과 누가복음만 정경으로, 성경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바로 율법과 복음을 철저하게 분리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참 인간이 아니다라는 가연설을 주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엄격한 금욕 생활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마르시온의 자극으로 정통교회는 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떤 체계를 세웠을까요? 이 마르시온이 바울 서신과 그리고 누가복음만 정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우리 초기 정통교회는 초기 교회의 성경 정경화 작업을 촉진시켰다는 것이죠. 393년 히포 회의 그리고 397년 카타고 공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지주의 이단의 또 한 분파였던 몬타누스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몬타누스파는 재림 신앙의 반작용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체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열광적 체험을 강조했고 또 자신의 가르침을 새 예언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임박한 종말을 대비해서 결혼을 금지하고 금식을 강요하고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3세기에 이르러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었던 몬타누스파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 몬타누스의 자극으로 인해서 정통교회는 이제 교회의 종말론적 긴장을 회복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몬타누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 몬타누스는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받은 새 예언의 말씀이 이 교회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정통교회는 교회의 결속을 위해서 감독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직제를 확립하게 되었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세기와 2세기의 대표적인 이단은 율법주의였던 에비온파, 혼합주의였던 영지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분파였던 마르시온, 성경을 축소하려고 했던, 그리고 영지주의 분파였던 몬타누스는 성경을 확대하여 해석하려고 했던 이런 여러가지 이단들을 통해서 1세기, 2세기 교부시대, 초기 교부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신학적 작업은 바로 신약 성경을 확정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체계적으로 확립했던 이 사도신경의 확정, 그리고 창조론, 그리고 성육신, 종말론의 회복과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놨던 시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초기 교부 시대였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위에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직장 동료들이 혹시 이런 이단에 빠져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어떤 중대한 교리에 반대해서 거짓 교훈으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이단들, 이런 이단들에 빠져있는 우리의 이웃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나눴잖아요. 이런 가난하고 연약한 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자들 안에는 이단에 빠져서, 그런 잘못된 거짓 교훈에 빠져서 정말 생활이 피폐해지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 청년부 이런 초기 교부시대부터 있었던 이런 이단들, 이 이단들이 왜 생겨났고 이런 이단들은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세기의 초기 교부시대, 1세기의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더욱더 정통 신앙 안에서 올바른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